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어저께 이어서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로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집사람이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다윗도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베냐민지파예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 악하게 행한 것을 알고서도 그 지파 사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함께 싸우면서 자기 지파가 멸절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 정도로 자기 지파에 대한 결속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점이 하나라는 관점이 되어 있어요. 내 지파는 하나예요. 장로 하나가 모든 지파의 책임을 지고 그들을 통솔하게 되어 있어서 족장 시대에는 그 족장이 되어지는 장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족장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공동체는 많은 지파 수가 있어도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지파에 속해 있는데 십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다지파이면서 유다를 사울에게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인 베냐민,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넘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유다지파의 이 십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현재 왕이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와 같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혹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는 무조건 악이에요. 십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악인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놓을 때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생각은 악하다. 그래서 그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을 넘기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신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십사람들은 다윗을 거절했어요. 같은 자기의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거절하고 사울 왕을 따라서 그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들의 육의 생각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거절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한 것에 속합니다. 우리 이미 수없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게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육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육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셔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대적하여서 내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적한다면 그는 악인이 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일에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분리시키고 나누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육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눈다면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나누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리시켜서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는 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모으시는 분입니다. 마귀를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해요. 디아볼로스는 이간자, 나누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 안에 이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내가
같이 화합을 하면 안 돼요. 분리시키는 자가 있을 때 거기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내가 그것을 딱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십사람이 와서 내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시는 대로 내가 이를 넘기겠습니다. 이게 나의 의무입니다 할 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기름부음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도 압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나단의 믿음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어져도 기꺼이 다윗을 네가 다음 왕이 된다. 나는 너의 다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알고 세울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 속에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주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그 어떤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기름부음이 많아도 그 사람 다음에 서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의 양머리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양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한다면 남의 양머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악한 악한 영의 역사이지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울 왕을 세우건 다윗의 기름을 붓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을 많이 세우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한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양, 내 양. 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룰 때 시기 질투를 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함께 협력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에 너도 나도 부름받았고 너도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해치는 자는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주의 종일지라도 사람 사이를 해치는 자는 주님과 원수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자기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죠. 육적인 관계가 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참 관계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배우고 나타내고 훈련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관계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 지금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삶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거역하고 거스려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을 막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주의 종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그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함을 받아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의 뜻을 왜곡시킨다면 그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일에 내 입술이 사용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가 무엇이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가로주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원수가 내 가족 식구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가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은 식구가 되어진 자 중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유다족 속인 집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여?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윗을 넘기고 사울에게 붙이려고 하는 이 악한 십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축복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자인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다윗을 넘기는 십사람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할 때 우리가 살펴볼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3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이와 같은 자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집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옳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말할 때 God bless you,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렇게 복을 빌지만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악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고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임하지 않죠. 오히려 사단이 내려와서 함께 같은 동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영에 묶여서 같은 자가 되어지고 같이 묶여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기름 부음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항상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길에 서서 내 입의 말이나 내 행함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말과 행함을 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의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라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팁까지 줘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염탐하는 거예요. 가로주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넘길 기회를 찾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끊임없이 가로주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원수가 들어온다면 우린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면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려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주다를 그 제자들 속에 두셨고 그리고 가로주다가 호시탐탐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지만 주님은 그걸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유월절 성만찬을 끝낸 후에 가셨을 때 가로주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하속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아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27장의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도 알았지만 그는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육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그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돈을 맞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리부장이에요. 재정 담당자예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은 돈에 관심이 많은 이 유다의 욕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로서 재정부 장관 정도 자리에 앉을 걸 생각했겠죠. 그의 육체의 욕심은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팔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서 죽어지게끔 하였다는 거예요. 십사람이 나아가서 다윗을 사울에게 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탐심과 욕심을 불어넣어 줄 때 그것을 내가 탁 물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결정이에요. 우리가 입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물어뜯을 수 있는 기회, 남을 입으로 혀로 죽일 수 있는 기회, 그거는 나에게 있어요. 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만약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입에서 그 말을 하게 돼 있어. 이 십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 것이요. 또 사울 왕에게는 또 그와 같은 회개를 할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나는 그러한 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 악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이에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문만 열면 들어와서 너를 삼키고 너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즉 그러한 마음이 요동할 때 그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에 사망 권세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도 그러한 자에게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시기, 질투, 악독과 그런 폐악한 마음과 살인의 그 죄의 마음을 갖고 무수히 물어뜯고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피하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라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것. 가롯 유다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으나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한 사건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가롯 유다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목을 매서 죽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버린다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와 같은 자에게 임한 일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그는 음행하는 자요 그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육체의 한 그릇 음식,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 가지 필요, 육체의 자기의 소욕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인 이 축복을 가치 없이 버려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무리일까 보냐. 아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버리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때 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 십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갑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말하죠. 피 흘리기에는 아주 그 발이 빨라요. 빨리 가서 다윗을 살펴보고 빨리 사울에게 일러서 내가 이제 뭔가 공을 세우고 육체로 뭔가 표창장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다윗을 죽이기에 발은 빠르지만 로마서 3장 15절부터 16절 하신 말씀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의심치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뭔가 알지 못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 생각을 붙잡고 육체의 길을 가버린다면 파멸과 멸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십사람들이 부지런히 가서 이제 열심히 보고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걸 알렸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같은 마흔 황무지에 내려와서 마흔 황무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무지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크다고, 그런데도 사울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은 다윗을 저쪽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결단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이 나를 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옮기셔서 분명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서 있는 곳은 이쪽이고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저쪽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결단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생명과 사망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영에게 속한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처음에 함께 모인 자들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결단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것 같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급급하고 뭔가 보기 하나도 축복받은 모습이 없는 것, 사울왕과 같이 뭔가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사울은 이미 버린 사람, 육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의 유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블레셋의 침략이 있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사울왕에게 급히 돌아오시라고, 이제 블레셋이 침략했다고 라는 전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히 다윗을 쫓는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시편 124편 7절 8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는 사망의 올무에서 끊어졌어요. 벗어났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님, 바로 그분 십자가 그 산성일 뿐입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리 연약하고 정말 보이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돌아간 그곳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해요. 셀라 하마느곳, 이것은 바위와 발리가 갈라져서 나누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피했다, 피한 바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한 바위가 되어진 우리들, 그에게 피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예화를 누구를 들어서 얘기해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헌대가 났고 참으로 비참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때 음부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을 내 혀에 축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 구렁텅이는 뭐예요? 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육체로 여전히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행함이 많고 이 땅에서 공로가 많은 것 같다가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들의 끝은 음부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요?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문다고 했어요. 이 엔게디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가서에도 엔게디 포도원의 코메라 송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에스겔서 47장 10절에도 그 엔게디에 어부가 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엔게디가 어디냐? 샘인데 무슨 샘이냐? 그 뜻이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끼 염소, 우리의 속죄 제물로 새끼 염소가 드려지죠. 왜 새끼 염소가 드려지래? 염소는 뿌리는 죄인을 상징해요. 양인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지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둘을 다 구원하게 하는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샘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더라. 샘에서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샘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소송의 역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어부가 세워지는 곳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엔게디는 어부가 세워지는 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져 있다면 예수님의 샘물이 내 심령 속에 있다면 내게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서 나는 어부가 되어지고 아멘 많은 물고기들을 추수해서 주님께로 불러드리는 엔게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엔게디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그 고멜화 향기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향기가 아주 아름답게 꽃이 피니까 향기가 나서 생명의 향기를 바람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모여들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더라.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느냐? 예수께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이 피할 엔게디 요새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심령에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엔게디 요새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고 영의 것을 따라가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엔게디 요새에 피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며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엔게디 요새로 피신시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사람 같은 종족이 그를 죽이려고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기에 그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기에 아버지 결단껏 우리는 해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분리시키고 나누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어장이 되어질 수 있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는 엔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육적인 것은 다 죽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영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생명수의 터전이 되게 하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로 흘러 넘쳐나서 주님 많은 물고기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장을 세우는 어부가 되게 하옵.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